오늘 야 진짜 이거 돈은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딱 15분째예요. 네,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경꽃만 들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은 제가 가져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평이 가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분은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이제 각설이계에서도 또 알아준 우리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박수분들. 얼마나 내공이 쌓여있는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남들은 대가리 들면서 깨가리 이렇게 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칩니다. 우리 수고하신 이용식 선배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용식 선배님. 아우 진짜 네. 오늘 가는데 한 걱정했어요. 원래 세 곡만 하면 쓰러지거든요. 네, 병이 있어가지고 네, 몹쓸 병이 생겨가지고 네, 병도 더러운 병이 걸려가지고 진짜 아유, 참 지랄병이 걸려가지고 예, 세 곡 이상 하면 쓰러지는데 네, 오늘 세 곡 넘기는데 뭐 내 심장이 좁아져. 오늘 대학 그 최초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진짜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네. 우리 광팔이 우리 품바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이 자리를 떠나면 이제 우리 버드리 품바님이 우리 이제 오십니다. 꾸러기 예술단에서 남은 한 주 끝까지 또 끝나야 되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 비슷한 노래 있어. 그 미운 사랑 있지, 미운 사랑 디스코로 된 거 그거하고 사랑반 눈물반 그거 두 개 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 미운 사랑 알죠? 이 노래가 발표하자마자 대한민국 이혼율이 이제 엄청 늘었어요. 예, 진미령 씨가 이제 이 노래 딱 부르고 이혼을 했거든. 예, 그것 때문에 그런가? 예, 이혼율이 많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살기 싫으면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랑 재작년에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진짜 좋아하더라고. 지금 이제 2년 딱 됐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돈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뭐 아파서 그런가 뭐 속이 상해서 그런가 아니고 이쁜이 수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오늘 선글라스가 아주 매력적이야. 야, 걸어가는 뒷모습 얼마나 여성스러워. 이렇게 잠시 저렇게 딱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또 나와요,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셔. 네. 자, 그러면, 거두 절미하고 노래 두 곡 연달아 메들리 한 곡 할게요. 준비됐으면 다시 합니다. 박수와 함성! 레이슨 제르맨, 무주 반딧불 페스티벌. 갑시다! 기다리다가 가슴만 해두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어디로 이러군. 노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돈 받고 오겠습니다. 사모님 아주 잠깐만요. 돈을 주시기 전에 다리를 조금만 오므려주세요. 너무 벌리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창피해요? 아이고, 창피할 거 뭐 있어요. 내일 이사 가면 되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나도 괜찮겠죠. 뭐, 맞아주세요. 날이 벌려도 돼요, 이제는. 예, 네, 감사합니다. 가슴이 사랑을지. 아이고, 참네. 핸드값만 있는 600만 원인데, 어느 돈 벌려고 그래. 고마워요 팀장님. 네, 사랑해요. 그때 너를 신어서 너라면 기어요. 좋다! 오! 자 다같이 즐기세요 그냥.
아침에는 사람은 많은데 웃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야 나는 풍장들만 튀어나왔죠. 눈구장만 멀뚱멀뚱 뜨고 이렇게 있더라고. 얼마나 보기 싫어. 아우 사장님 멀리서 오셨고 물도 큰 돈을 그렇게 맨날 혼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언젠가는 그 여자친구를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예,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부자 되시고 아무쪼록 빨리 좋은 과부라도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드려야지. 그냥 5만원만 쏙 받고 들고 가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예, 저희는 이제, 예, 제가 가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좀 틀리게, 예, 얼굴도 이제 멀쩡하게 나왔고 의상도 이제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가수가 아니고 엿장사입니다. 요즘도 엿장사들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예. 옛날 이제 트렌드 막 지금 시대가 어느 2019년이에요. 내년에는 이제 2020년이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뭐 거지같이 분장하는 법이 있어요? 예. 각설이 거지가 어떻게 이런 텐트 속에 이게 돈이 600만원, 600만원. 이거 누가 쳐줘요? 저분이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음향도 봐봐요. 얼마나 조명도 반짝반짝, 그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아무 때나 쓰지 않고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빚이 7억 8천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단 한번 팔고 시작해도 될까요? 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할 거야. 예,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 보지 마세요, 저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박수 안 쳐도 괜찮고, 예. 자, 안 쳐다보지 괜찮아요. 예, 돈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얼른 이제 노래 할게요. 호! 야호! 장구 올려주세요, 이거도. 알았어! 사랑을 손 내밀어 잡을 수 있다면 지금 손을 내밀고 싶어 시동으로 그 그리운 마음 내게 주고가 서러워
고마워요. 이렇게 또 엿을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팔아주시네요. 예. 이제 그만 팔고 들어오세요, 녹순우님. 예, 너무 팔면은 저녁에 또 계산하기 복잡해지니까 돈을 너무 많이 이제 벌어도 타이더라고. 저녁에 이제 정말 힘들어. 이제 씻고 이제 누우려면 이제 한 새벽 3시대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제 얼른 들어오세요. 예,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난타 한번 합시다. 그래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이렇게 연습을 그만큼 팔아주셨는데 그냥 이제 노래만 하고 뭐 각설이 타령하고 뭐 만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때리고 부수고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복장구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복장구 한번 할게요. 갑자기 이제 엿을 먹으니까 입이 달라붙어가지고 예, 지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저기 지금 보니까 이게 내가 분위기가 가장 좋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들 우리 사장님 뒤에 우리 사모님 두 분 있죠? 정말 아름다우세요 진짜. 예, 진짜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엿 먹고 있어요. 이야 이 아름다운 모습 진짜 딴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전부 이 두 분만 이러고 있어요. 엿 먹는 모습 가장 아름다워. 네. 그럼 세 번 해야지 세 번. 이번에는 세 번만 합시다. 네, 그 괜찮겠어요 사무총장님? 아, 나 쓰러질까 봐. 예예. 예. 혼자 세 번 한다고요? 이야 박수로 혼자 세 번. 동생들이 고생한다고. 그래도 이제 형님께서 자기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니까 예, 괜찮. 죽어도 괜찮다고 그냥 예, 세 번 이제 동생들을 위해서 한번 한다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예. 세 번. 됐죠? 끝이에요? 이야, 머리가 정말 좋은 놈 같아요. 와, 진짜 머리 좋다. 세 번만 치면 되게 들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열심히 해야지.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엔 좀 더 신나는 노래 있냐? 이번에는 물어보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옛날 노래 그 홍시를 틀어놓고 한번 할까요? 아니면 뭐 좀 빠르게 좀 신세대 곡을 한번 할까요? 예, 제 꼴리는 대로 할게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는 관계로. 예, 알아서 할게요. 내가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지, 그래. 예, 우리 알아서 합시다. 이거 준비된 거 있죠? 예, 한 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된 만남. 어허. 잠깐만. 야, 이거 하지 말자. 왜냐면 잘못된 만남 불륜 노래 주제가거든요. 이게. 이런 걸 들으면. 카스바이 여인 이제 그걸로 왜냐면 너무 이제 불륜들만 오면 안 되니까 왜냐면 유튜브 촬영도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 이제 계시다가 같이 가족끼리 오신 분도 계시는데 아니면 저 불륜들이 있을 경우 있어요.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테니까 미리 저한테 얘기하세요. 혹시 불륜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기 계시면 오랜만이에요. 자 그러면 준비됐냐? 네 준비됐으면 다시 한번 더 박수! 항상! 야 잠깐만 이게 자 사람들한테 개씨바가 뭐니 너는. 야 이거 말고 딴 걸 하자. 어? 카스바예요? 잘 금방 얘가 개씨바라 했어요 카스바라 했어요? 아 내가 참 개씨바라고 참 그러죠. 야 악센트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카스바. 아 멍청도에서 오셨어요. 네. 멍청도라고 느린 게 아니에요. 멍청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빨라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이 충청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생각 박수 한번 주세요. 충청도 사람이 원래 제일 빨라. 네. 그리고 사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께서는 이게 왜냐면 내가 불안정해서 가령이 좀 풀어주세요. 붕할증 그러죠 그러다가. 네. 그렇죠 남자답게 좀 펴고 있어야지 그래. 네. 자꾸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네.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럴 때는 비뇨기과 가갖고 스위치를 하나 다세요. 그러면 스위치 하는 사람 다리가 팍 풀려요. 자, 한 번 더 갑시다. 차렷! 경례! 가슴 바가 보기 힘드니까 쳐줘.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도. 네, 왜냐면 이제 정중히 인사 한번 드려야지. 이렇게 복장은 이렇게 저희 어머니 같으시지만은 정말 이제 모성애가 강하신 분이시지만은 사실상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박수 한번 진짜 줘요. 일로 잠깐만 봐요. 얼마나, 솔직히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남자가 여자가 옷 입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위에는 브라자에 땀띠 나가고 죽겠지. 밑에는 어떻게 스타킹이나 반스 두 개 입어, 치마 입었지. 진짜 죽을 거야. 붕아리 찌그러져서 지금 죽습니다. 그래도. 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그럼, 예. 이제 들어가요. 고생했어요. 이따가 불쬐 한번 할까요? 이거 텐트 다 태워버리게.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더 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왜냐면 이제 원래 6시 되면은 식사 시간이잖아요. 원래 이 시간에 안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손선수 보면서 나왔어요. 그래도 손님들 뭐라도 이제 하나 건져 가시라고. 그래서 손님들 더 오시라고 한 번 더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사람 있으나 없으나 짱구야. 너랑 나랑 할 때가 왔다 드디어. 네, 그 깽가리 하나 갖고 와라. 깽가리. 깽가리 하나 갖고 일로 올라와. 깽가리 하나 갖고 놓고 일로 올라와. 왜냐면은 이제 그래도 뭔가 이제 국악을 하는 놈들인데 그래도 이제 맨날 이제 춤추는 것만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소리 좀 들으시라고. 예. 예, 저희들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잖아요. 만사 형통이 되고 집안이 다 잘 돼요. 예. 우리 설록수 누님이 그럽니다. 예. 소를 낳으면 이제 뭐 우왕되고, 예. 닭을 낳으면 봉왕되고, 딸을 낳으면 효녀되고, 새를 낳으면 십대되고 이렇게.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예. 새를 낳으면 뭐 되는 거예요? 새를 낳으면? 예? 뭐야? 됐어요. 닥치세요. 자, 이번에는 네, 우리 국가 갑시다. 네, 손님들 많이 오시라고. 소리 좀 듣고 가시라고 그래도. 네,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사기 안 치고 그러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바빠요. 돈 벌어서 보여요. 약이나고 그러잖아. 예, 저희는 약은 안 해요. 진짜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예,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려고 옷도 이렇게 때까 꽃가옷 이렇게 사 입고 그러잖아. 박수 한번 받아야 돼요. 진짜 이거는. 예. 그럼 얘는 돈 벌어갖고 전부 여자 사먹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거지같이 되고 미안해. 사실을 얘기했나? 거짓말이니? 알았어. 너 눈동자를 왜 흔들리냐? 야, 여자들이 온다고? 야, 가만히 있어도? 야, 얘 얼굴 한번 들어. 얘 얼굴에 여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자, 예, 이거 치우고 소리 한번 올립시다.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한번 할게요. 좀 틀려요. 보기 드문 장면들. 아니 내가 그러게 뭐 저기서 뒤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저 뒤에서 박수 한번 주려 했던 거야. 아이씨, 얼마나 정신없는지 모르.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인꺽샷. 잠깐만요. 들려요 내 말. 박수 안 칠 거야.
뒤질 뻔했네. 하, 사람들이 놀랬다. 야, 깜짝 놀래갖고. 너무 잘해서 그런가? 박수도 안 나오고. 아, 참. 정말 열심히 사는 거 같죠, 그죠? 사람은 세월이 그대로 묻어있죠, 그죠? 얘 봐봐요. 손 봐요, 손. 이 손 한번 보죠. 얼마나, 손 한번 보이죠? 손 한번. 손이 썩었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하면 진짜 박수 받을 일이야, 인간적으로. 어? 아, 이거 너랑 케인 있는 것도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하지 말까? 머리 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없죠, 있네. 들어가라는데? 너만 들어가. 난 여기 있을게. 예. 그나저나 그래도 뭔가 좀 건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각설이들 막 매장 가면 막 나한테 막 시끄럽게 하고 이건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서 소리라도 한번 들었다 하시는 분. 예? 아, 사장님 고마워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주치사 스님께서 이렇게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박수 받을 일이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성불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매번 오셔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미안해요. 예. 네. 아, 그나저나, 나 솔직히 말하면은, 아, 기념물 하나 가져? 고마워. 너도 하나 가져. 또 사먹어, 여자. 네, 알았어? 그래. 그러면은,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하고 뭐 팔라 그랬는데, 예. 네. 아까부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노래나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훨씬 편하게 있어요. 그죠? 아이씨, 한번 실패한 것 같아. 근데 괜히 그랬나 봐. 네. 딴 데 가면 이거 엄청 멋있어 하는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사람 자존심 있지. 한 곡 더 하고 팔래요. 아, 그렇죠. 나 그러면 노래나 한 곡 멋있게 한번 더 할게요. 그러고 나서 팔아도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거는 괜찮네. 좋았어. 네. 노래를 그 무슨 노래지? 요 분위기 어울리는 노래나 뭐 있을까? 안 되겠어요. 자식은 형 대통령 나가지 말. 나랑 바람을 걸립니다. 저기서 대통령 나간다고 난리네요. 예. 자, 그러면 예. 그 노래 하나 주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그거 그거 있잖아요. 무조건 그거 있을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노래. 그거 한번 합시다. 우리 박상철 씨 노래 왜 무조건 아시죠? 그거 아는 사람 박수. 그냥 그거 한 곡만 난 뭐 하나만 팔게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예. 지금 이제 7시 다 됐죠 이제. 30분만 더 하면 이제 사람 꽉 차요, 이게. 네. 어? 돈 떨어졌어요? 아, 고맙습니다. 뭐라고? 사랑할 나이 한번 해주려고? 그래, 알았어. 사랑할 나이. 우리 장구의 우리 박서진 군의 사랑할 나이. 그거 한 곡 합시다. 그래. 장구 치면서 할까요? 그래, 네, 알아서 할게요. 장구 치면서 그래. 사랑할 나이 한 곡 올려드릴게요. 네, 사랑할 나이. 그리고 금세 가져가 버렸지? 여기 있구나. 네, 내가 갖고 갈게. 그러면 사랑할 나이 한 곡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차렷! 경례! 나는 아직 내 맘 담긴 걸 나의
오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두 곡만 하고 막 팔아쳐먹고 했는데 오늘 지금 20분째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짠하지 않아요? 그죠? 나 같으면 이제 아들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이제 손주 생각해서 짠하다고 박수라도 한번 터주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네. 그래야 해야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꿈을 잘못 꿨는데 어제 제가 사실 꿈에 저기 산에 있잖아요. 구천동 산에 올라갔거든요. 꿈에서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소나무 옆에서 호랭이 한 마리가 탁 나오더라고요. 호랭이 한 마리가 꿈에서 나오더만 갑자기 나한테 그 큰 게 막 다가와요. 얼마나 나는 무서웠겠어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뒤에 당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막 안 돼 이러면서 막 하는데 끝까지 다가왔어요. 낭떠러지 앞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갑자기 그 큰 호랭이가 다리를 한쪽 들듭니다. 내 얼굴에다 오줌을 쫙쫙 싸더라고. 야, 지금 이꼬라지를 보려고 그랬던 건가 봐. 예. 그래도 열심히 잘하죠? 그래요. 예. 앵콜은 한 번도 안 나오네요, 그런데. 그럼 앵콜이라도 해주고 그래요. 다시, 그 똥꾸녕의 힘을 바짝 주고 앵콜 세 번만 한번 해줍시다. 다 같이 앵콜 세 번, 시작! 그래도 형님이 가장 낫다 그래도 딴 사람 100명 똥개 진짜 똥개 100마리는 뭐하냐고 진돗개 한 마리가 낫다고 지금 이 짝이에요 이 짝 다 같이 힘을 바짝 주고 한번 해봐요 뿡 안 한다니까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더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앞에 마고 뒤에는 안 해요 나 삐졌어 이제